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과 지역으로 가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승래 대전 유성구 갑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1대 국회 임기가 벌써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초선 때와는 또 느끼는 바가 다르실 것 같은데요. 개원 이후 국회부터 지역까지 참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게 믿겨지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초선으로 활동하던 시절보다는 재선 의원이 되니 아무래도 맡은 바 역할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크게로는 그 제가 원내의 선임 부대표를 맡아서 제1당인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원내 선임 부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내 선임 부대표는 김태년 원내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전략, 원내 대응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원내 선임 부대표로서 정책을 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하고의 당정협의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매주에 한두 번씩을 좀 해야 되고 해서 회의도 많아지고 좀 분주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 상임위가 초선 때는 이제 교육위원회를 이제 상임위로 했었는데 재선이 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와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으로 하는 과기정통위원회 이제 상임위를 하게 됐고 또 제가 이제 여당의 간사를 맡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예. 역시 이것도 좀 바쁘게 좀 생활하고 있고요. 예. 과기부나 방통위 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정책적으로 조율할 일도 많아서 분주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국회 연구 모임이나 연구단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국회 문화 콘텐츠 포럼에 제가 대표 의원을 맡고 있어서 며칠 전에도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어떤 교수님의 말씀을 원격으로 듣고 토론하는 그런 행사까지 좀 개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이제 미래경제연구회에 제가 연구 책임위원을 맡아서 그런 연구단체 모임 같은 것도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정기국회 기간이라서 아무래도 정기국회는 국회의원이 가장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라서 예.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가서 저녁 늦게 내려오고 그런 일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많은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과방위에서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와 구글 갑질방지법, 그리고 대덕특구와 관련된 사안까지 국회와 지역을 오가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셨는데요.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치러진 국감입니다. 올해 국감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 예, 그 올해는 이제 코로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감사를 치르는 방식이라든지 다루는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예. 방식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국정감사를 진행을 할 때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인원을 줄여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연결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방식의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질문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을 불안해하는 것은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와 관계없는 가짜뉴스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더라. 예를 들면 예. 아니면 확진자가 어디 어디를 다녀갔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 근거 없는 얘기들이 사실은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데
근데 요즘은 예전 같으면은 유언비어나 이런 것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예. 속도가 좀 느려요. 예. 근데 요즘은 이 소위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은 거의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금방 전파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빛의 예. 속도로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의 저 폐단이 훨씬 큰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그 대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가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첫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20대까지의 국정감사가 예를 들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일관한다든지 아니면 정치 공세만 남고 정책적인 대안 제시는 없는 그런 약간의 좀 낡은 국정감사 방식이었다면 예. 21대 국정감사는 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간에 또 정부와 함께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를 마치 예를 들자면 종합건강검진이다. 예. 우리가 뭐 이제 저는 이제 짝수에 태어났으니까 짝수에 태어나는 애 이제 종합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국정감사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마치 이제 우리 그 국회가 건강검진은 검진의가 돼서 정부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도 또 괜찮은지에 대해서 검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훨씬 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의혹 제기만 한다든지 정치적 공세만 일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겠다. 예. 그래서 21대 국회는 새로운 국정감사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접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분야별로는 특히 이제 과학기술 분야는 현재 그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정말로 새롭게 진전을 이루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걸 준비하기 위한 현재 그 정부의 준비는 어떤 것인지 어떤 걸 보완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그 과학기술 R&D를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 네. 그리고 R&D가 구체적으로 R&D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업화되고 실증이 되면서 실제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앞으로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그 요즘 시절은 아무래도 이제 그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이제 무선통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이 통신요금이라든지 관련된 부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진지하게 좀 고민을 했다. 이렇게 크게 이런 측면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지역에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전이 혁신도시에 지정이 됐지요.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셨던 사안이기 때문에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됐다라는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 정치권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또 지정하기 위한 대전 시민들의 정말로 단결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예. 특별히 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뭐 서명운동에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등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허태전 대전시장을 비롯해서 대전시의 공직자들 또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또 지역의 정치권도 간만에 박값을 했다 이런 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지정이 됐으니 그 지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혁신도시에 정말로 좋은 공공기관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유치된 공공기관과 기존에 있는 대전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대전이 정말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이슈도 있죠. 중기부 세종시 이전 소식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중기부 이전을 저지할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는데요. 예,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서 볼 때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2005년도에 행정수도가 위원이 되고 나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네. 특별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과밀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공주 연기 지역,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그 법의, 그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법에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다만 이전 제외 대상을 이제 열거를 한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전 제외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이제 외교 안보 분야 부처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의 직접 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법무부, 그 다음에 행안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성가족부, 이렇게 여섯 개 부처가 이전 제외 대상이었던 것이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 법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그 당시에는 그 대전에 8개의 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중기청, 지금 그때는 부가 아니었죠. 중기청을 비롯해서 8청이 있었고, 오송에는 식약처가 있었고,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그 농촌진흥청이 이제 이전할 계획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사실은 세종시로 이전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법에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인데, 최근에 중기부가 이전한다는 것은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을 하면서 그 부처 간의 업무 협조를 좀 원활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전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그건 엄밀히 따지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취지하고는 사실은 좀 부합하진 않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게 법의 미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 개정안에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의 중앙행정기관은 이전 기관으로부터 제외하는, 예,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제외하는 것을 법에 명확히 담아놓자.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와 여가부 등 외교안보 부서를 제외하고서는 세종시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이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도 부합하지 않고 명분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고요. 모쪼록 지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라보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차례 무산됐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저는 그 최초에 그 이제 대기업인 롯데가 그 이제 사업자로서 지위를 포기했을 때 그때 이미 저는 그 공영 개발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저는 사실 그때 이미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대전시와 대전 도시공사에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보통 이제 사업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하지 말고 토지를 사라. 대전시가 이제 살 수는 없으니 도시공사가 땅을 사라. 그 부지를 사라. 그렇게 해서 그때 580억 정도를 들여서 도시공사가 땅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예. 땅을 사놓은 상태에서, 이제 2차로 이제 민간 사업자를 이제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또 지금도 또 이제 어쨌든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도시공사가 땅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영개발 하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진작부터 저는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었고 또 하나는 그 복합터미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다양한 인프라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약 400억 가까이 되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 유성보건소가 같이 들어간다든지 행복주택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여건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요 기능이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기능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촉구를 했었고
다행히도 대전시가 공영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그 터미널 기능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터미널 기능에 대해서는 우선 조성을 하고 그 조건 속에서 그 터미널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을 세워나가겠다. 그게 이제 대전시의 발표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진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 더 이상 이 사업이 또다시 무슨 뭐 좌초, 실패, 중단 이런 정말 그 나쁜 단어들이 아니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네. 성공적으로 진행 중. 네. 기대돼. 네. 정말 이런 좋은 단어들로 가득 차기를 저도 바라겠고 또 힘을 저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영 개발에 굉장히 환영한다는 의견 네. 말씀해 주셨고 그 기능에 대한 고민과 책임이 좀 뒤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CNB 국회 24시를 통해서 시청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4년 후 말 잘 듣는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4년 전에 2016년도에 처음 제가 그 출마를 했을 때 제가 출마의 변 중에 당신은 왜 정치인이 되고 싶어? 혹은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정치인이 좀 나는 아무리 봐도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듣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저 정치인으로서의 제 이 소박한 희망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 말을 듣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네.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의견을 반영해 주는지 모르겠어. 네.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말 잘 듣는 것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잘 경청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경청뿐만 아니라 실행의 의미까지. 말을 잘 들어주고 말을 잘 듣는 예, 그런 정신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 잘 듣는 국회의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정치인으로서의 상입니다. 예,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었네요. 예. 경청과 실행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군요. 21대 국회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끝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정치가 시민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을 어떻게 덜어드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느냐 또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하느냐 그게 사실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보다는 정말로 통합과 위로를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대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전이 정말로 좋은 여건과 조건들을 가지고 대전이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고비에 선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비에 서 있는 대전시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발전된 모습을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들이 많고 또 우리가 힘을 또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잘 제시해 줄 것이냐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준비하고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국회의원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시민들과 함께 늘 대화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고요.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